매일 새벽 6시. 야! 낡은 툰마루에선 늘 묵직한 알람이 울립니다. 아시죠? 형제한테 뭐라고? 80개 넣은 일이 있다고 하죠. 알람이 울리면 시작되는 하루. 할머니, 가요. 야, 잘한다. 에크, 에크. 쉬고, 더 쉬고. 오, 홈런. 일명 120세 프로젝트라는데요. 할머니 뱃살과 120살까지 하면 사시기 위해서 하는 장수 프로젝트요. 그 뱃살 같은 거 좀 걱정되긴 해요? 저도 걱정이고 할머니도 걱정이요. 차은우 장사, 나 차은우 장사. 그 홈런한 거 기어이 빼겠다고. 뛰어야지. 나 올라가봐. 내가 올라가요? 이거 너나 내가 올라가. 예. 네, 그럴 줄 알았어, 나. 이 거미줄이. 공주러 오드 내리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무릎 안 좋은 할머니 운동을 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. 있지? 내려. 왜 홈런을 시키셔가지고. 그럴 수도 있지. 가은이가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한 건 5살 무렵. 목이 많은 주방을 피해 안방에서 동그란 밥상에 얼굴을 마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. 맛있는데요, 근데? 괜찮냐? 네. 많이 꼴렀고. 아니, 글쎄, 저는 프로 큰다니까요. 현장판 다 쳤어요. 그래도 조금은 큰데, 아직은 남았어. 밥보다 엄마가 고팠을 나이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밥상. 가은이는 어떤 걸 좋아해요, 음식? 바지. 제가요? 바지가 잘 먹잖아. 나 원래 다 잘 먹어요, 할머니. 가 있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? 응. 그거 아무 못 적고 있어. 그렇고. 너는 이제 좀 감사합니다, 얘들. 밭에서 나는 것들로 뚝딱. 매운데? 대부분이 김치뿐인 밥상이지만 가은이에겐 가장 맛있는 밥상입니다.